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토요일날 모두가 쉬는 날에도 광화문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귀한 청년들 이곳에 모여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며 또 말씀을 배우며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또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뒤에서 없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마음껏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쳐주야 뛰시는 우리 정광호 목사님과 또 모든 애국 아버 지도자님들, 또 교수님들,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도 사용한다 했사오니 늘 사용당함을 또 쓰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격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청년 스피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것은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실력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좋아하셨던 분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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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해서 뭐든지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대한민국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늘 전도에 불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 좋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순교를 열심히 해도 나라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전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지금 중국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망가지고 있고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 북한 땅에는 정말 이 평양의 에루살렘, 저 평양은 이 대한민국 최고의 붕이 있었던 곳이 평양이었어요. 언제 붕이 났어요? 1907년에 엄청난 붕이 났어요. 그런데 이 체제를 잘못 선택해서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이 정말 몇 명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저 북녘 땅이 지금 70년, 80년 동안 얼붙은 땅, 동토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어둠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의 자유가 이 강남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늘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저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하면서 동성눈에 빠져서 오죽거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아름다운 자유가 북녘 땅에 있는 고통하는 정말 이 통제받는 그 고통하는 그 이 사람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자유케 하는 이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또 자유마을을 우리 정광 목사님 만드셨는데 자유마을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저 자유가 없는 저 땅의 자유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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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in any circumstance you must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이 10살 때 어머니 낸시 앵거스라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읽어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을 그 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남북전쟁을 성공을 이끈 것은 뭐냐? 미국이 분열되면 안 된다. 절대로 미국이 남북전쟁, 자유 하나가 돼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다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읽어준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나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10살 때 어머니 잃었다면 세상이 캄캄한 밤이었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나를 관리할 수 없는 부모가 없다는 거, 이거는 가장 불행한 거죠. 나는 교회 안에서 일만 쓰니 때 정말 부모가 없다고 바울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죠.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나 혼자 신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걸 너무너무 축복해.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여론전 할렐루야. 여론전에서 핸드폰 켜고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란 어떤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열두 기둥을 세우자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열두 기둥을 세우려면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은 혼자보다 친구가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혼자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아멘. 영상 촬영할 때 혼자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게 예배가 형성이 되고 또 예배의 이 폭발력이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플로신학대학 20년 전 선배를 만났어요. 저보다 20년 전에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공부했던 정말 이 폴린 브라운 교수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 선생님이 폴린 브라운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제 영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플로신학 공부하는데 막 공부하면서 막 뜨겁게 공부하는 거. 어떤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단어만 외우는데 이 양준호 목사는 막 이 단어를 외우면서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너는 부흥사적인 학자적인 부흥사가 되라. 그래서 Your name will be Billy 양이라고 제 이름을 쳐줬어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그대 이름은 뭔가요? 시작. 그대 이름은 뭔가요? 우리 좌슈아. 우리 여기 유빈 간사님은 좌슈아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이름을 통해서, 이름은 그냥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 유빈 간사님은 좌시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세를 뒷받침하면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순종하면서 다음 세대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빈 간사, 유빈 간사. 이 개미 청년단이 850만 명. 몇 명? 850만 명. 8번. 청년들이 몇 명이라고요? 연구를 해봤나 봐. 어떻게 뭘 연구해봤어요? 예. 잠깐 나오세요. 토크네, 토크. 정광훈 목사님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85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그, 넌크리스찬까지. 예. 포함을 해서 850만 청년이. 와. 정확히는 841만 6천만 명입니다. 와. 그래서 이 포워드 그룹, 이 함께 모이는 그룹을 개미 청년단. 개미는 작지만 코끼리도 쓰러뜨리고 큰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 간사님, 특별히 이 간사님은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매일 말씀 공부하죠. 매일 정말 영어 공부하죠.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음악도 작곡을 해, 작곡. 쌀밥 작곡반 말고 음악 작곡을 한다니까. 누가 작사를 써주면 본인이. 그리고 또 축구 유소는 선수예요, 선수. 선수. 와, 나 유빈 간사 축구하는 거 보면 내가 축구하다가 보다 보면서 감동을 먹어, 감동.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에녹 간사님 맞죠? 네. 보통이 아니라 날아다니죠. 남자는요, 뛰어야 돼. 집에 있으면 절대. 아멘! 아멘 하시면 능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우가 들어가죠.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강남 청년이 강남 청년이 10배로 큰 장소로 조만간 옮길 텐데,
여러분 이것도 늘 감사하시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은권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바닥에 먼지가 없어. 뭐, 쳐다보지 마. 나만 쳐다보세요. 먼지도 없어. 얼마나 쓸고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강남의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친구가 있다는 것도 이거 너무나 귀한 거죠. 이 설교 들을 때 앞에 사람이 머리통이 딱 보이면 움직여야 돼. 네. 머리통. 설교자가 되게 이 제게 안타까운 게 뭐냐. 눈을 마주치지 말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부할 때나 설교 들을 때 항상 설교자가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졸리면 저 뒤에 앉아서 서서 공부해. 그러니까 맥석대학을 몇 등으로 졸업했어요? 수석.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대는요. 수석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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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간사님이 스피치 한다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연구를 했을까? 어떻게 연구를 해? 나는 정말, 와, 대학 교수보다 더 논리적으로 정말 잘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좌파들은 논리성을 가진데, 이 좌파의 논리를 이기려면, 논리를 갖되, 이제 감동까지 우리는 요 할렐루야. 아멘. 공산주의, 아까 유빈가사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최고의 극치가, 인본주의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야.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게 철학 사조잖아요. 자기가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허점이 뭐냐? 인간이 완벽함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이날 아담과 아로부터 지은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오염성이 있어.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미워할 수 있고 우리 언제든지 정말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 아멘. 이 기독교의 신학, 이 우파의 사상은 뭐냐? 인간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고 이게 복음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 몇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 공산주의 몇 명의 권력을 위해서 그 욕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출판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물론 신앙의 자유는 더 없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이런 사상으로 가고 자기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랜스 행건스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천년왕국을 이 아브라함 링컨은 마음을 쏠려고 했다고. 난 여러분이 능력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어떤 신앙을 받았는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확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아까 우리 집사님 읽으신 것처럼 12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 오늘 창조의 12기둥을 뭐하는? 세우는 뭐죠? 올리.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오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노경제 요즘에 아멘이 굉장히 커졌어요. 저도 신학대학 살 때 아멘 치를 크게 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열두 올리가 있으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밖에는 아멘이 끓고 있는데 불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아멘. 너무 아멘에 막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아멘. 네. 우리 재호 형제가 지금 이 강남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아멘. 나 정말 I'm so moved. 나이스 애티튜드. 주님을 향해서 아멘.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 찬양인도 할 때 앞으로 스피치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열두. 그래서 오늘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첫째, 뭐 하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럽시다. 창대케 하리라. 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아멘. 아멘.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면, 민족을 주자. 민족을 주자. 와. 하늘의 뭘처럼? 별처럼.
땅에 뭐처럼? 모래알처럼 민족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약속을 한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복준 자에게는 복을 주리라. 아멘. 엄창대의 축복, 민족의 축복, 이 복의 근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 겨우 이삭 하나 받은 거야, 이삭. 아브라함이 정말 이 창대한 축복, 민족의 축복, 복의 근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겨우 받은 건 누가 하나 받았어요? 이삭 하나 받았어요. 이삭 하나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는데 겨우 약속을 자신 하나 야곱 하나 받았어. 물론 에서 야곱 하나. 그런데 이 야곱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확대가 일어나는데 이 야곱 다음에 열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두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두의 확대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열두 명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애굽에서 430년 지났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명. 장정만, 남자들만 싸우는 남자. 그리고 다 하면 200만의 확대가 일어난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우리 이 구약의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허다한 이게 나중에 천연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연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천연왕국처럼 행복한 나라, 자유가 정말 가득한 나라, 평등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꾼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했죠. 뭐라고 연설했어요? 뭐라고 연설했냐면, four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ke, 불행의 과거죠, 불행의 broke, force on the continent, the A nation, 다시 하면 좀 안 되니까, 게티스버그 연설이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몇인지 혹시 알아요, 스코어가? 20, 할렐루야. 참, 열방제자교회 청년지도자는 정말 똑똑해요. 4스코어는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20이 합쳐지니까, 80년이죠, 80년. 4스코어 and 7 years ago. 87년 전에, our fathers, 우리의 조상들이, 이 퓨리탄, 청교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왜 청교도냐면, 바로 이 청교도들은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그 자유로 종교의 신앙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을 꿈꾸는 그 나라를 세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청교도의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고자, 우리 전 목사님이 청교도, 퓨리탄을 이야기한 거죠. Our fathers bring forth. Bring forth는 이제 낳았는데요. Bring forth. 예, 낳았는데, under continent. 예, 한 대륙을 낳게 되었어요. 그 대륙이 바로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자유를 품고 있는 한 나라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And contribute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만들어진 그 나라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청교도들이 세웠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 마음에 품어버렸어.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게 이런 확대 역사, 엄청난 확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들어쓰기를 원해요. 어떻게 확대요? 12. 그 다음 뭐죠? 70. 그 다음에? 60만. 그 다음에? 허다한 백성. 그리고 천연왕까지 확대하기 원해요. 확대받기 원하신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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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이 준비작업을 해야 돼. 기초작업을. 기초공사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버렸는가. 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성자의 숨을 마음에 품어버렸어. 그리고 야곱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버렸어. 이 기초작업이 잘 돼야지 이런 확대 역사가 일어나. 어제와 똑같고 작년과 똑같고 매일 그 자리에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코로나 이 3년 동안 방 안에서 앉아있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확대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이번에 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은퇴하자마자 우리 사사학교 총디렉터로 오셨습니다. 은퇴했으면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 있고 남편도 수자원공사 최고 높으신 분이야. 수자원공사 너무나 얼마든지 세상 여행 다니면서 그동안 번 돈 가지고 짜장면 100그릇 시켜놓고 하루에 100그릇 아니 1000그릇 시켜놓고 먹으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니라고. 은퇴가 학교는 은퇴했지만 이제 젊은이를 키우는 일,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일은 이건 은퇴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일산 사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어. 아멘. 제 친구야, 제 친구. 제 친구 삼아서 나이가 동갑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정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죠. 아멘. 친구의 우정. 친구의 우정은 기쁨을 더해주고요. 아멘. 슬픔을 나눠줍니다. 기쁨은 두 배로 더블 시키고 슬픔은 나눠버려요. 나 여러분 옆 사람의 친구가 되셔. 아멘. 좋은 친구가 되셔. 아멘. 친구는 우리가 성공할 때 함께 그것을 맛보고 축하해 줍니다. 혼자 성공했는데, 혼자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좋은 학교도 가고 성공했는데, 누가 아무도 기뻐 안 하면 정신 돌아버리지. 자꾸 나 성취를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생일날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친구는 즐거울 때, 이 승리할 때 함께 맛보고 함께 우는 거지. 친구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실패 속에서 우리 일으켜 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예요.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내가 일으켜 줄게. 시작. 좀 세게 해봐. 내가 일으켜 줄게. 아멘. 그게 바로 친구야, 친구. 진짜 우정. 좋은 동역자는 같이 있으면서 함께 무너지고 같이 그냥 쓰러지고 같이 잃어버리면 그 친구가 아니라고. 오히려 상대방의 재능과 은사를 서로 그냥 까먹는 이거는 안 되지.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친구고 하나님 그런 친구를 영원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유행가가 나올 뻔했네. 영원한 친구 누가 불렀어요? 나는? 어떻게 불러? 영원한 친구. 그대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나는 유행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불러요? 누가 불렀어? 영원한 친구. 그렇죠, 영원한 친구. 그렇죠? 누가 불렀어? 누가 불렀어? 남이. 어떻게 불러요? 오, 영원한 친구. 맞아, 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예, 맞아요. 저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우리 내 나이가 돼서 어떤 분이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이게 찬송가예요? 찬송가라고. 어떤 분이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진짜 나이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정말 오늘 또 코로나19 시대에 막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죽으러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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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사람이 한 사람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는 바로 그래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신뢰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정광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12명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물론 빼고, 예수,
너 무릎 몇 사람 무릎 보세요. 주먹 치고 너 12명 너를 위해 죽을 사람 있냐? 물어봐시겠죠? 12명 죽을 위해 죽을 사람 있냐? 우리 애독간사님 네. 여기 땡기는 지금 졸린가 봐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어. 본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몇 명 있을까? 어떤 어머니 계시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한 명 있잖아. 남준호 목사님.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아, 나 있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대요. 소명되네. 여기도 있네. 김호남 목사님. 김호남 목사님.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마지막 때 이럴 수 있으니까 자, 때릴 때 소리 안 나게 때리세요. 지혜롭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12명이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나 이럴 때 좀 마음이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정말 12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친구들을 만들 때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지. 한번 밥 먹고 그냥 서로 아는 사이 그런 친구는 아니지. 제가 거기 가서 좀 부끄러웠어요. 이스라엘 가서 나는 어떤 목사님을 진짜 친구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목사님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더라. 물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근데 오랫동안 사모하고 참 좋아하고 근데 그게 친구 아니더라. 저는 내 생각은 나는 한 분을 만나도 친구로 생각하거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하고 믿으면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늘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고.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아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관용과 옆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 여러분이 많이 많은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신뢰해주는 관계입니다. 신뢰. 이 신뢰는 이 진정성, 진실성이 없으면 신뢰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친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돼. 아멘. 진실해야 돼. 어떤 자꾸 거짓도 들어오지 않고.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좋은 거짓말도 영적 성장에 안 좋다. 그래서 집에 엄마가 있는데 누가 전화했어요. 엄마 없다고 해라. 피곤하니까. 이것도 자녀들에게 좋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좋은 이 하얀 화이트 라이어 이것도 안 좋다고. 여러분이 진실성,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거짓이 들어오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진실성이 있으면 어떤 폭풍과 물려와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 간의 진실성이 없으면 어떤 편안한 삶 속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친구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자기만 좋은 걸 다 취해버려요. 근데 그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좋은 걸 있으면 나눠주는 거야. 꼭 나눠줘. 꼭 나눠줘. 할렐루야.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몇 분들이 있어. 목사님 갑자기 돈이 좀 생겼는데요. 이거 목사님 국민은행 부자로 이거 보내드릴게요. 10만원 딱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10만원 가지고 내가 다 쓰냐? 아니요. 나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있으면 다시 흘러보내. 이건 플로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친구가 많아져. 어떤 친구는 어떤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 내가 다 했다고 이래버리면 친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늘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물론 그분들 여유도 있고 편안하시고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시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외로운 점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용돈 생길 때 작은 거지만 목사님 이거 권사님 좀 주고 싶다. 수박도 사드리고 옷도 좀 사드리고 이 작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아멘. 친구는 점점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은 글을 좀 쓰고 또 시도 썼는데 이 시간 다 읽으면 시간이 나가니까 나중에 시도 읽어드리겠어요. 친구의 우정은 좋은 친구를 찾고자 하는 게 갈망하는 게 좋은 친구가 우정이 만들어지나 어떤 분은 좋은 친구만 갈망하고 좋은 친구만 찾는 게 우정이 아니야.
우정이라는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우정이지. 우정이라는 것은 좋은 친구만, 내가 좋은 친구만 찾는 게 우정이 아니야.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정이다. 그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저는 이제 잘하는 어느 그 변호사 한 분이, 변호사 한 분 장애인하고 결혼한 걸 내가 보면서 제가 너무나 눈물 났고 은혜를 받았어. 변호사가 무슨 그 저기 부족함이 없겠어. 부족함이 없지, 부족함. 변호사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이 장애 자매하고 결혼하대. 나 진짜 부럽고, 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느꼈어. 혹시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친구, 또 이 친구들이 내가 좋은 친구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정 말고, 그 세상의 기준이죠. 주님이 원하는 기준은 정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노력의 끝자락이 십자가를 지시고, 더 끝자락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모두가 친구로 삼았죠. 그 예수님 친구, 그 사람 우정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지난 이 오사리 금식기원에서 그거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더 주님을 위해서 12명이 되자. 대한민국 12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12명 넘었는데요. 12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12명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기초작업.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어. 이게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확 들어왔어. 여러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습관, 아직도 고집, 아직 이런 거 있는 한 열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던져버려. 어서 두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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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아멘. 어느 선교사님 때문에 실망을 했어. 한 몇 년 전인가 선교사님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이 종업원이 이 반찬을 가져왔는데 반찬에 부실하게 가져오니까, 아 이게 반찬에 아줌마, 내가 9,000원 냈는데 이 정도 반찬 가지고 이 9,000원짜리 돈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 나는 그 집 전도하려고 지금 또 갔거든. 내가 싫은 거지만 갔거든. 근데 선교사님 반찬 투정하길래 내가 속으로,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교사를 어떻게 했든지, 당신이 아무 좋은 대학 나 선교사 자격증을 하고 아무 선교훈련을 100번 받았어도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근데 오늘 선교사님, 내 친구 선교사님은 저 에딘버러, 저 스코틀랜드 선교하시는 제 친구 선교사였어. 지난번도 제가 교회 재능도 넉넉지 않지만 100만 원 보내드렸어요. 또 보내드리려고. 돈 보내달라고 안 해도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거기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야. 공황장애 온 거야. 다 영국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서 10년, 20년을 헌신하다 보니까 거기 사모님이 여기 한국인데 왜 한국 사람이 없냐고. 여기 한국인데 왜 한국 사람이 없냐고. 홈식, 이 고양이 구입고 이게 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지금 가셔서 지금도 선교하신다. 아멘. 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많은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선교 전략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선교 전략가가 필요해요. 아멘. 미션도 아멘. 필요하지만 미션 스트레티지스, 선교 전략가, 나는 우리 민간사가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예지자매가 간사님이 세계적인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정말 선교 전략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 간사님이 선교사님들 엄청나게 밀어주는, 할렐루야. 우리 에녹 간사님이 엄청나게, 여기 있는 우리 재우 형제가 앞으로, 앞으로 기업을 세워서 세계적인 선교사를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기초작업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의 습관, 보통 진짜 합의적을 따른다는데, 이게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고 사실은.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고 사실은. 보통 진짜 합의적을 따른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기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부모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대들면, 그래서 여전히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 나 예수를 믿었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버리란 말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형제들을 돌아보고 더 섬기고. 오늘도 우리 형님이 그 미호를 별초하는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큰 형님이 시골에 있어. 근데 문자했어. 형님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루 조용히 스케줄이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 형님 정말 사랑한다. 형님이 친척들 전도하기 위해서 앞장서 벌초도 해드리고 앞장서더라고. 아멘. 그래도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아브라함이 이 기초작업을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자기를 부인해서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난 것처럼 이 시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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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죄의 고리가 있다면 끊어버려. 아멘. 죄의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려.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 가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남의 뒷담화를 따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열둘의 확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두 번째 이사는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어.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작업을 주님께 헌신을 아멘. 젊을 때 주님한테 드려야 돼. 아멘. 아멘. 드려야 자비를 우리라 주 아멘. 아멘. 나 우리 강수경 원사를 보면 내가 눈물이 나요. 아멘. 우리 일산 성전 본부 성전에 강수경 원사. 그분 남편이 큰 사업도 하시고.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신다고 어릴 때. 아마 10살 때 이미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가슴을 다 복귀해가지고 심장이 이 심장 표피를 다시 갈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19 시대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청년들 뒷바라지 다 하고 이 동일기도에 4시에 청년 집회에 다 뒷바라지 하고 재정도 다 보고 거의 9시에 주일 9시에 가. 그런데도 피부가 안 좋은데 더 좋아 피부가. 피부가 꿀피부야 꿀피부. 아멘. 얼마나 밝으신지. 아멘. 그런데 요즘에 마리아의 부족을 보면서 우리 저 백집사님이랑 우리 여기 이정수사님이랑 이런 분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 드려야 돼. 아멘. 나는 초등학교 때 헌금을 드릴 돈이 없더라. 왜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돈도 없고 못 가게 하고.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앞에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돈 드릴 100원이 없네요. 500원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나 드린다. 아멘. I surrender my life to you. I surrender my life to you. 내 인생을 주 앞에 헌금하며 듣습니다. 하나님은 돈 100원, 200원보다도 그 어린 소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애국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세상을 정말 뒤로하고 세상의 넓은 길 뒤로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볼 때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그냥 모든 거 다 주고 싶은데 주님은 얼마나 주고 싶은가. 할렐루야. 이삭은 모리아산에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드렸어요. 갈보리 언덕의 그 영광, 그 죽음의 영광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이 됐어요. 하신 말씀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 이삭의 이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큰일 못해요.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무슨 좋은 뭐 세상에서 유명해도 기도 안 하면 애국운동 할 수가 없어. 이 뜨거운 바람을 통과하려면 이 바람을 경험해 본 사람,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 대한민국은 지금 웰빙 교회가 너무 많잖아. 웰빙 교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왜? 웰빙 교회. 지금이 좋아. 예수님 오는 거 싫어요. 예수님 오지 마. 우리 지금 교회 건축 중인데요. 우리 로비 멋있게 만들, 카페도 만들고, 우리 막 해야 돼. 주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니까. 제자 훈련 지금 1과 2과 3과 했는데, 너무 재밌게 우리끼리 막, 너무 재밌는데,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다고. 난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어떤 즐거움도, 주님 만나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순교는요, 마지막 시대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데, 순교는 누가 아니야?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이 땅을 곁들이 떠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이 순교의 신앙이 여러분을 잊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괴로운가?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도 괴로운 적은 없어요. 물론 고독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절대 인생이 후회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즐거워. 아멘. 힘들었느냐?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은권사님 자식 3명 키우면서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어느 청교도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십자가도 십자가를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희 딸 메리 보니까 요셉이가 요즘에 얼마나 키워 커져가지고 이렇게 무겁더라고. 얘를 다 들쳐매는데 이 들쳐매고 그 교회까지 오는데 한편으로 가엽지. 다이 가서도 이제 시집가면 얘 하나 들쳐오고 오겠지. 애지도 들쳐매고 오겠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줄 테니까. 아멘. 근데 즐겁게 하더라고. 즐겁게. 대학원 이 신학대학원 장난이 아니야. 신학대학원 공부는 이 언어 공부지 막 엄청난 공부야. 힘들지. 그거 하나만 해도 힘든데 예 봐야지 뭐 번역해야지 책 써야지 뭐 애독 전사님도 얼마나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불 받았구나. 아멘. 여러분들도 불 받아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기초작업을 튼튼한 게 뭐냐? 이 포기했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났다니까. 아멘. 이제 주님 기뻐하지 않은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이거를 버려야 돼. 아멘. 내가 아는 권사님은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통과가 안 되더라. 교회에서 은혜는 받지만 뒤에 가서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의 흉이나 봤었고 어머 그냥 막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이나 상당히 많이 하고 여러분 성도들 앞에 막 너무 자랑하면 안 돼. 어떤 성도는 정말 자식이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 있잖아요. 목사는 다 알잖아요. 자식이 일찍 돌아간 그 성도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이 자녀 이분 얼마나 외롭겠어. 여러분 구역이 너무 중요해요. 깊이 알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축복해주고. 아멘. 아멘. 이 강남에 많은 청년들 있어. 이 청년들 보면 부모들이 막 너무 어떤 청년을 보니까 저한테 21가지 과일을 해요. 과일. 몇 가지 했어요? 21가지 무슨 과일 있어요? 뭐 영어과일, 수학과일, 국어과일, 또 무슨 뭐과일 있어요? 수영, 또 바이올린, 또 뭐 있어요? 피아노, 또 뭐 있어? 태권도 맞아. 또 뭐 있어요? 어? 줄넘기하고. 줄넘기하고, 막 줄넘기하고. 또 키 크는 무슨 성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글짓기하고 막 이렇게 막 논술하고 얘가 21가지야. 근데 얘가 지금 마흔 넘었는데 아무도 못해. 이거 엄마한테 부탁했대. 엄마 할까 말까.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예배도 못 나와. 집에만 있어. 오늘 재영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저 재영재는 일찍 유학 가가지고 혼자 자권자 가서 공부하고 뭐 얼마나 감사해. 앞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자기를 드렸다니까. 모리아산 알면서도 드렸다고. 자기를 그런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는 한번 지난 겨울인가요? 한참 추운데 하계동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어느 청년이 혼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그 하계동에 이 온풍기가 있거든. 온풍기를 안 켜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앉아 송골절 해도 그리고 불도 안 켜 전기 안 켜라고. 야 그러면서 내가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 그 형제가 바로 유빈 형제야. 아멘. 이유빈 형제. 김문하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형제는 뭔가 될 인물이다. 아멘. 예, 큰 인물 되려면 혼자 겨울날 불 켜지 말고 혼자 책 읽어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게 뜻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백석대학 때, 방학 때 계속 학교 나가가지고, 시간만 학교 나가서, 이 칠판에 놓고, 막 조직시대에 방해를 했거든. 여러분, 서울은 종교와 계시와 영감이 있습니다. 서울은입니다. 조직신학에. 그 다음에 서신, 신론이 있는데요. 신론에는 정말 삼일절이 있고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인간론, 기독론, 정말로 교회론, 이렇게 쫙 설명하니까, 어느 교수님이 겨울방학 때 지나가면서, 어떤 놈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문을 딱 열어보더만 과대표 양준원 뭐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봉투를 해가지고 그때 1988년이니까 1988년 올림픽 다음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을 저한테 막 준 거예요. 아멘. 부담감을 돌리지도 않아요. 100만 원 양준원 사 이거
책상. 그 교수님 나한테 100만원 준다. 아멘. 지금도 잊지 못해. 내가 앞으로 돈 생기면 1000만원 갖다 드리려고. 지금 이제 부학장 하시고 은퇴하셨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모리가 산에 여러분 드리면 주님은 가만 안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아멘. 근데 우리가 작은 거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헌신하고 봉사.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악기 하나 다 잘하니까 예배 사이즈 같아 되잖아. 또, 그리고 운동하나 하니까 친구들을 다 돌아올 줄 알고 운동하니까. 아멘. 어딜도 지금 안산 열방지역에 애국인 청년들이 지금 몰려와. 축구 좋아가지고. 한번 같이 운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 아멘. 아멘. 언어, 언어 하느라고 또 끝나자마자 게스트버그 다 외운다 하잖아. 아멘. 아멘. 다이강사님, 어제 외운 거 다 외웠어요? 예. 네. Four squa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 brought force. Force on the continent. 아멘. Or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 to the profess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박수 한번 해. 다이가 정말 대단해. 게티스버그 연습을 다 외웠다니까. 와, 또 제 외형제가 또 미국 유학 같은 수업을 다 해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난 여러분이 한 번에 외운 건 안 잊어버려. 저도 이거 대학생 때 외웠는데, 유학 가기 위해서 다 외웠다니까.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줄 거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아멘.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야곱과 가해서 하나님과 실험했어요. 야곱이 배에서 뭐가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 아멘. 성령이 강타하시면 변화하죠. 아멘.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들어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사기꾼이요, 정말 정말 욕심쟁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멘.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홀로 남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열둘의 역사 한번 따라 합시다. 열둘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그다음 뭐죠? 허다한국의 역사, 천년왕국의 역사,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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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우로 인사합시다. 열두 비둥이 세워집니다. 시작. 열두 비둥이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네, 감사합니다. 은준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나님의 세상.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오르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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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암투병하면서도 늘 예배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권사님이 이 코로나 때 나를 살렸다고 여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다녀오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해서 이 나라 지킨 다음에 우리 모든 간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리더들 이스라엘 우리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텐데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늘 평생 떠나지 않는 마음이 Back to the Jerusalem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남북 통일이 이루어서 복음 통일 이루어서 한도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정말 암투병하면서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박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강남의 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나눠 특별히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여기서 큰 잔치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 초대해서 또 10월 달에는 우리가 300석 정말 그 공연장을 빌려서 우리가 집회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유일 간사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유일 간사님 힘내라고 회장님께 힘 주시고 모든 간사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주합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